반공화국 비라를 사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답화를 실었습니다. 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나고 개구수한 지 2년밖에 안 된 푸른색 현대식 건물은 3초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공항지원센터의 유리창과 외벽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예고하며 질주하던 북한이 돌연 멈춰섰습니다. 16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네, 바로 6월 16일이었죠.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어요. 네, 저도 정말 설마설마 했는데 네. 폭파되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 이만갑 식구들은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만갑 식구는 제가 아닌가요? 네, 아니, 형님이 아니에요. 식구죠. 네. 귀여워.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형님 말해래요. 예, 지금입니다. 예. 지금입니다. 아니, 저도 속보를 보고 실은 갑자기 폭파 장면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약간 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9.11 테러도 그렇고 그래서 뉴스 화면만 나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폭파가 일어나서 야, 이거 뭐야 지금 전쟁 난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북한에 있는 저거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개성입니다. 예. 뭐 이런 문제는 좀 충격적인 얘기는 시사에 그래도 밝은 분 우리 아라 씨. 아라 씨. 아라 씨 어때서 이게 굉장히 좀 놀라웠잖아요. 그럼요. 저거 폭파됐던 건 알고 계셨어요?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진짜 당연히 알죠.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진짜 봤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와 진짜 일단은 폭탄 터진다는 자체도 너무 무서운데 근데 자기네 안에서 터뜨렸다는 자체도 너무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저게 어디라고요? 북한 개성공단. 건물 이름이 뭐라고요? 건물 이름이 뭐라고요? 개성공단이야?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경호관으로 몰라도 되잖아요. 몰라도 돼. 사실 북한의 도발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네. 예, 정말 뭐 분단 이후에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북한의 속내는 무언지 이름하여 북한 변심의 시그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속내를 정말 쉽고 재밌게 누구보다 재밌게 네. 풀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안보 전문가 홍현익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북한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제일 감사하죠. 예, 그만큼 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제일 먼저 무조건 소환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네, 뭐 바쁘게 다닙니다만은 뭐 지방에 연설도 하고 그 뭐 강연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또 뭐 시사 프로 나가서 해설하고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이만갑 식구들한테 또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밀려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북한에 뭐 일만 터지면 벌이가 괜찮겠네요. 최고. 야, 이 사람아. 제가 따끔하게 웃는데. 일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아, 근데 뭔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한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홍현 박사님이 할 일이 없어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이만갑의 든든한 네. 큰형이시죠. 우리 네. 강찬호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정말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신 만큼 우리 김일중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분의 이력을 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 어? 영문과를 나오신 네, 북한 엘리트 출신이시고요. 2003년도에 탈북민 최초로 동아일보 공채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지금껏 동아일보 기자 생활만 18년 차. 대단하신 분이시죠. 중국 탈북민 체포 북송 위기 보도로 국제 보도상까지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북한 전문 기자 주 기자. 아, 주 기자. 주성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이렇게 모시기 어려웠던 겁니까? 아, 지금까지는 뭐 일반인이 얼굴을 또 공개돼봐야 좋은 점이 없으니까 그냥 글만 쓰고 살고 싶었던 건데 이제는 뭐 하도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글만 쓰고 우리 기자들이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제가 채널A 뉴스도 좀 나가고 하면서 얼굴을 좀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얼굴 내비치면서 북한 뉴스를 하려고 보니까 1인 미디어에서 수많은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입장인데 누군가 보니까 다 이만갑에서 배출한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되겠다. 이 본거지를 가서 평정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이 상암으로 원정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 해피리면 기자 생활하신 지 몇 년 됐다 했는데 우리 희진 씨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엄청 크게 뭐라 그러셨죠, 예. 뒤에서? 18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거 제가 받아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반가운 우리 네. 기자님 오셨는데 우리 금혁 씨가 동문 선배를 만난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네요. 알고 계셨어요? 아, 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과 이제 동문이시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면접도 따로 봅니까? 왜냐면 주 기자님을 뵀는데 안경 쓴 김금혁이어가지고. 똑같이 영문과 동문들은 다 그 얼굴을 좀 많이들 갖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안경을 금혁 분이 한번 써볼 수 없을까요? 아니 벗으면 금혁이에요 그냥. 벗으면 금혁인가? 나 아까 그 얘기하고 그러네. 닮았다. 머리 사이즈가 똑같아. 15년 후에 금혁의 모습. 뭐. 아, 똑같아. 금혁이가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보통 분들 모신 게 아니죠, 우리가. 네, 오늘 이렇게 든든한 북한 전문가와 네. 함께 할 텐데요. 북한 변심의 시그널 파헤치기 전에 네. 우리 최신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헤쳐서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만갑 지식인입니다. 네, 오늘 북한 전문가들이 계신 만큼 저희가 어떤 질문을 받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시죠. 안녕하세요. 화주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입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확성기도 설치한다고 하고 군인들도 휴전선 근처에서 내려온다고 하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정말 걱정됩니다. 아직 못 해본 게임도 많은데 도대체 북한은 왜 저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아, 초등학교 그렇죠. 3학년 학생이 걱정이 정말 많네요. 걱정 많이 해요. 예. 추성 기자님, 북한은 왜 저렇게 화가 난 걸까요? 북한이 갑자기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이미 쭉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화를 내기로 이미 계획을 짰는데.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래서 올해 2월, 3월에 화를 내기로 했는데 예상 못하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6월에 드디어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삐라를 뿌렸다는 것은 구실이고 삐라를 안 뿌렸으면 다른 걸 또 걸고 들어서 화를 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 그러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지금 화냈다가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잠잠해졌잖아요. 그 북한 씨는 이제 화가 좀 풀렸나요? 북한 씨. 북한 씨. 아니, 발음이 왜 이래요? 아니, 북한 씨는 이제 화가 좀 풀렸나요? 아니, 북한 씨. 풀린 거예요? 북한 씨. 북한 씨는? 예, 북한 씨는 화가 풀린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전략적 보류라고, 좀 어려운 말로 전략적 보류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작정하고 나와서 깽판을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갑분싸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탁 하려고 깽판 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움츠러들었죠. 예, 뭐 요즘 좀 이게 막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깨갱한 거죠. 예, 지금 잠시 보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만갑 지식인 갑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사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북한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맨날 전쟁 내버린다, 미사일 쏜다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쟁을 할 거면 기습으로 침투하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북한은 왜 협박만 하는 걸까요? 혹시 이러다가 마음 바뀌면 전쟁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21세 여대생님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니, 원래 사람은 뭐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럴 때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크게 예고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북한의 셈법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독재국가들이 이제 많이 하는 셈법인데 사실 독재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겠죠. 경제도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고 북한은 더더욱이나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그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다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자기들이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지내왔는데 그러면 그게 공짜냐. 자기들은 선의를 베푼 건데 그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평화로운 건 서로 좋은데 무슨 대가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의 계산법은 평화롭게 지내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을 다시 얘기한다든지 개성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내가 남조선하고 좀 사이좋게 지냈더니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는 않고 양보만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대로 무슨 권한으로 평화를 판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우 이제 억울한 심정인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지금 50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수도 서울은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있어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은 좀 더 멀잖아요. 가시적으로 대포 쏴도 그냥 서울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주는 게 자기들은 뭐 인심 베푼 선심 쓰는 것인 양 생각을 하고요. 맨날 때리다가 하루 안 때렸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조금만 한다 그러지 왜 처음엔 온갖 걸 다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김정은의 한마디로 돌아섰느냐. 그게 이제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그런 행동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심을 하더라도 국회가 견제를 하고 언론이 견제하고 시민들이 견제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저렇게 김여정이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딱 해놓고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은 그건 김정은의 한마디면 모든 걸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북한 체제의 특성이 이번 사태에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좀 짜증났던 게 아니 내려와갖고 냉면 몇 그릇 사주고 건물 부쉈잖아요 솔직하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요리들을 우리 측에서는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연회상에 올려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8년 4월 27일이라는 진필을 남기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막 친한 척을 했던 거죠? 그건 이제 평창올림픽 할 때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 전후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화용과 분노라 그래가지고 북한을 마치 핵무기로 공격할 것처럼 뭐 위협하기도 했고 악마라.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도 했고 김정은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늑다리를 반드시 내가 처단하겠다 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와 같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올림픽도 같이 치르자. 너네 저 본선 진출도 안 했는데 진출권도 주고 맞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올림픽 와서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김정은은 자기가 큰 마음 써서 남한이 하도 졸라대길래 평화롭게 지내줬더니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 자기들이 기대한 선물이 안 오더라는 거죠. 트럼프도 자기랑 만나서 사진이나 찍고 그러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안 줬다라고 이제 결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정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국제사회가 날 우습게 보겠다. 이런 거를 겸사겸사해서 어떻게 보면 전단을 보낸 것은 김정은이 도발하고 싶은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 된 셈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만갑 지식인 다음 질문입니다. 저 서울 사는 58년생 개띠입니다. 요즘 참 속상합니다. 북한이 지금 남북 연락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남북 연락소 사무소가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파해버리고 나면 그 비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홍현익 박사님. 이게 북한 지역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낸 정부의 재정이 들어간 이게 대한민국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 건물이 북한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배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 부속 영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배상을 받으려면 국제법적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을 간접적으로 국제사회의 주체, 즉 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ICJ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ICJ가 그럼 재판을 하자라고 해도 피고가 되는 북한이 원해서 자기도 가겠다라고 해야 재판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안 오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배상받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다고? 170억 정도. 와. 170억 정도. 와. 175. 아니 혹시 그렇다면요, 그 건물에 대한 보험 같은 거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당연히 뭐 돼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 처리는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건물을 대한민국 재산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 요구는 해야 되고 다음에 남북 대화가 있을 땐 반드시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억인 뒤집어 있다. 170억이라고 하는 것은 폭파돼서 사라진 건물 값이고 그 폭파되면서 옆에 있던 건물도 23층짜리가 완전히 창문 다 날아가고 반파됐잖아요. 이 건물은 거의 600억짜리입니다. 합해서 예 거의 700억 이상 이번에 세상에. 날아간 겁니다. 예. 아 근데 북한이 워낙에 지금 오락가락하니까 이러다가 또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아 우리 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그럼 또 우리 저 세금 아까 말씀하신 170억 이런 돈 들여서 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배상 요구를 해서 북한이 응할 집단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기다 다시 우리 돈으로 또 짓는다는 것도 좀 민망한 일이고 그래서 관계가 없던 나라가 관계를 맺을 때 연락사무소들을 설치하면 상대방 수도에다가 되게 연락사무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서울에 북한 연락사무소 이게 짓고 우리는 평양에다가 연락사무소를 짓는다면 조금 덜 민망하겠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건물도 짓고 또 상주 인원도 파견돼서 그 파견된 사람들은 외교관 대우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컨테이너하우스처럼 좀 싼 걸로 하죠. 너무 비싼 거. 컨테이너에다가. 중요한 고비마다 변심을 했던 북한. 작년 6월에는 이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화해 모드로 가다가 갑자기 또 10월에는 야 이거 금강산 너무 너절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성아 기자님,
혹시 그 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 때도 이렇게 북한이 이런 변덕을 많이 부렸었나요? 북한은 그 2009년 8월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다음에 김기남을 대표단으로 조문단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이게 또 굽석굽석 했습니다. 아 맞아, 예. 좋아 이만한 거 들고 와서. 예 예.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머리 숙일 때는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아 이게 뭐 좀 달라 이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북한에 아마 쌀 40만 톤 그리고 비료 10만 톤 수준으로 꾸준히 줘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관계가 이렇게 잘 진척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전처럼 계속 그 수준에서 주면 우리가 뭐 조용히 있을 테니까 잘 지내자 이런 메시지였어요. 뭘 맡겨놓은 것처럼.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들한테 뭘 하겠냐. 옥수수 만 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올라간 다음에 11월부터 이명박 역적 패당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고 사령관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이명박 역적 패당 모두를 시도 없이 모자리 불바다에 처넣겠습니다. 이마기를 처치라! 그리고 11월에 두 가지 액션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황장엽 암살단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보냈고 또 11월에 천안함 공격조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아, 너네 나하고 등 쥐고 살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너희들도 한번 좀 괴롭힘을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2010년에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의 행태는 그 야인 시대에서 그냥 깡패가 시장 바닥을 돌다가 뭐 좀 좋아해서 안 주면 두고 보자 해가지고 와서 깽판 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홍영희 선생님, 북한이 진짜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진짜 어떤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게 정말 그 이유일까요? 대북전단은 이제 도화선 역할을 한 거고 하고 싶은 동기는 본래 구조적으로 쌓여 있는데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야말로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그 구조적 요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자기들이 핵을 개발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받는 거. 무역으로 보면 4년 전에 6억 달러인데 지금 24억 달러, 4배로 무역 적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거기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 젊은 지도자 동지가 남한하고 미국하고 화해협력으로 갔는데 이게 잘못 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아니라 저 남한 때문에 그래. 애꿎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목하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건데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과의 핵 협상도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재를 풀어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도발로써 이제 푸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폭파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걸 과시하면서 우리의 분노는 이 정도다. 우리는 피해자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파괴 행위를 하지만 그 원인은 모두 대한민국과 미국이 제공했다. 이런 식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북한 지도부에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잘만 하게 되면 북한의 유엔 제재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까지 해주게 되면 미군 철수가 가능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북한을 설득을 해서 북한 김정은도 되게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환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 10만 군중 앞에서 그 연설을 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평양은 재벌인 거다. 김정은 동지께서와 이솔주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석단 관람소대에 나오셨습니다. 국력의 공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자기는 해줄 거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있는데 이걸 한 방울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삐라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이 남한 땅에서 탈북자들의 이미지를 갖다 이제 막 목칠을 하고 매장을 시키고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알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서 웅대한 작전 계획하고 그 운운했던 노동신문의 일면에 이렇게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웅대한 작전 계획이 뭐냐 들었더니 10월 10일 날에 김정은이가 북한 중앙당 상무위원들, 상무위원이 해봤자 4명밖에 안 됩니다. 앉아서 야, 이제 판을 다시 흔들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한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년 12월에 입수를 했어요. 보니까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그 위험 속으로 몰아간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아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움츠러들 때 우리는 야 사이좋게 지내면 안 좋냐 이러면서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열고 해보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가 코앞이니까 야 북한 좀 달래 이러면서 얻어간다는 것이 북한의 계획이었고요. 아니요, 주 기자님 말씀은 이 행동이 그 당시에 네. 미리 계획이 됐던 시나리오라는 말씀인데 네. 그 당시에도 그런 남북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예, 남북 관계가 작년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사실 안 좋았죠. 만찬에서는 싱가포르 순회 상공 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진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평가하고 지나가네요 지금. 아 트럼프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네. 아 왜 취소했을까요 왜? 그것이 6월에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정은 만났을 때 잠깐 덮었다가. 맞아. 그리고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그때 8월쯤에 광복절 그 축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삶은 소대가리를 운운했죠. 그때부터 계속 악화돼 왔던 겁니다. 예, 왔던 건데. 네, 이것이 지금 왜 지금 스톱했냐?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정부를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용도입니다. 전략적으로 미국에 다가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나 혹은 이게 쉽게 말하면 동네북신세죠. 한국을 두드리면 나 봐줘라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 뒤에 지금 식당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식당 주인한테 내 배고파 빨리 밥 내놔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앞에 밥상을 뒤집었는데 식당 주인이 야 나 3개월 뒤에는 없어 새 주인 들어올 거야 이래 버리니까 아 이거 뒤집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새 주인 들어온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지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북한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된다고 믿고 정책을 펼쳤는데 6월에 와서 갑자기 지지율이 바이든이 20%나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지지율이 격차가 크면 뜻밖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을 아예 조져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70년 동안 미국 눈치를 보는 데는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딱 했는데 한 방 맞을 것 같죠. 아,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나오다가 지금 스톱해가지고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약간 측면이 다른 해석도 가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미국에 보내서 비건 만나가지고 야, 이거 북한이 저렇게 화났는데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김정은으로 봐서는 한국이나 미국한테 분명히 메시지 전했고 책임 회피했고 김여정의 지위도 좀 높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여정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더 손해라는 걸 직감한 거죠. 왜냐하면 개성에다가 군대를 보내면 전기도 없고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대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대주겠어요? 끊어야죠. 군대 와봐야 야영하기도 힘들어요. 물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아, 정글의 법칙 같은 거네. 아, 그렇죠. 그리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 우리 확성기가 한 몇 배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자기네들은 훨씬 더 그 동요가 더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단을 우리 보내봐야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0배 경제력이 뛰어나고 자유민주주의고 한데 독재국가에서 뭘 선전하겠어요. 우리 전단은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북한은 너네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남한처럼 되면 너네도 잘 살 수 있다. 보내면 전부 핵폭탄 같은 위력인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선전해봐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아니 대통령 사진에 담뱃재 뿌린 거 보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런 쓸데없는 연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가 애초에 요 정도 하고 그만둘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까. 극적인 효과를 거둔 다음에 자기가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모든 영광은 수령에게 돌린 자기한테 돌리고 와. 만약에 다음에 남북관계가 좋아서 정상회담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납불 기지 않고 자기 가서 악수할 수 있잖아요. 김혜정만 조금만 쉬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주고 싶습니다. 총알받이 됐네. 그럼 이쯤에서 드는 의구심이 아까 뭐 2월 이럴 때 이제 코로나가 워낙에 심했으니까 그럼 6월까지 기다렸다. 왜 6월일까?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그죠? 예, 참다 지금 6월까지는 좀 기다린 겁니까?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이 됐고 아... 또 6.15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김정일 위원장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이잖아요. 2000년 6월 15일. 그래서 이게 하나는 2년, 하나는 20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전단이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있으니까 그들이 뭔가 도발을 하려해도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무턱대고 저것도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수령을 못 오가니까 우리 체제를 못 오가니까 한다. 그런 이게 삼박자 갖춰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게 아닌가 좀. 황철우 선생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그 평양이라고 하는 투권층이 있고 또 지방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굼뜸할 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평양의 핵심 군중이 굶게 되면 이거는 폭동이나 어떤 체제 종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달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할 명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6월에 지금 최고조로 지금 북한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의 통제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양 사람들이 굶는다는 건 사실 고난의 행군 때 정말 어려웠던 그 시기를 제외하면 굶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굶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맛있는 걸 먹지 못한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굶는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북한의 항상 혁명의 수도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평양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생을 못 해본 사람들인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대 차이예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저는 90년도에 평양에서 얼마나 굶었는지 정말 배고픈 고생 너무 했어요. 오늘 라떼 주성아 선생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럼 가르쳐줘야 돼 후배한테요. 예.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사람이어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뭐 건물을 막 폭파하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폭발했는데 뭐 긍정적인 폭파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그 영변에 있는 그 원자로의 그 냉각탑. 냉각탑 폭발하는데 미국의 기자들 불러놓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그 중계에 가면서 폭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을 수냉식으로 물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폭파한 거는 일종의 쇼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비핵화를 위해서 폭파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소위 북락시켰다 그러는데 그것도 폭파시켰는데 그거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 거니까 좋은 의미였는데 이번은 그야말로 파괴하는 연평도 폭격이나 천안함 폭침 그거와 준하는 그런 도발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 근데 박사님이 이렇게 발표해 주시니까 최신 사람이라 모른다고 그랬는데 발표해 주시면 구식 사람 같잖아요. 구식 사람 질문 자체가 이상했다. 아, 죄송합니다. 구식 사람 너무 웃겨. 머리가 하얗잖아. 근데 저는 이제 웃긴 게 모르겠어요. 북한이 워낙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김정은이 어쨌든 본인이 넘버원이면 본인이 처음부터 나서지 왜 여동생이 나섰다가 갑자기 자기가 수습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김정은 그 본인이 좀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다 맡겼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과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걸 제지한 측면이 있고요.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때에는 뭐 장성택 이런 뭐 있었는데 지금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 외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측면을 보고 싶어요. 김여정이 남북관계 개선되는 과정에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대북 강경 기조를 정했으면 평화의 메신저였던 사람은 자아 비판을 해야 되죠. 남조선에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다가 이게 허망하게 끝났으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백두열통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너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라. 그래서 이제 책임을 면해주고 그다음에 김정은 애가 뭐 많아야 지금 7살, 10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를 인다고 하더라도 수렴청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여정의 지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군까지 지시가 가능한가. 근데 이번에 이제 성공한 셈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악역을 여정이가 하고 선한 역할은 내가 갖고 있어야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내가 정상회담에 웃는 낯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닌가. 연예인 놀이 하나? 왜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해요? 왜 굳이 이렇게 역할을 따로 뭐 너는 착한 척 나는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왜 나누는 그치, 거죠? 남매끼리 모여가지고 네. 야, 오빠가 착한 역할 할 테니까 네가 한번 세게 가. 아, 오빠 나도 착한 역할 할 거야. 근데 네가 지난번에 나만 가가지고 요게 좋았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째려봐줘 더. 그러면 한 번만 한다? 그래 이걸 한 번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을 네.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녀의 행동 하나에 정말 네. 남북관계가 일순간에 긴장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여정에 대해서 사실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김여정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자 네. 해서 우리가 김여정 씨를 모셨습니다. 우리 행동 분석 전문가 우리 김여정 씨께서 김여정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좀 낯설기도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만갑이 저한테 첫 방송이었었어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름만 같은 행동분석가 김여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 등장했을 때 우연히도 저랑 이름이 같았고 마침 또 제가 행동분석가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을 시작하게 됐었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여성분들에게 또 이제 관심이 커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쩍인다는 것은 아, 이게 과연 먹힐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무화과 잎 자세로 있다가 갑자기 몸을 크게 카우보이 자세를 이렇게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하실래요? 하면서 가슴이 손을 얻는데요. 그리고 왔을 때 데이트 한번 하자. 이거는 진심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이야, 대박! 이렇게 실제로 이제 대현 씨가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했을 확률이 높고요. 오, 그랬어. 그래서 저는 감히 이만갑이 나는 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와주셔서 시집 보내고 나서 좀 통 안 불러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약간 친정에 온 느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김여정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네. 예. 다행히 또 김여정이 또 이렇게 요즘 확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 저도 오늘 첫 방송인데 그러면 저는 이만갑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직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방송에 안 나오시고. 자, 제가 지금 나온 거 다행으로 여기세요. 3년 전에 나왔으면 MC가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 나왔으면 MC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고발인가요? 네. 아니 그동안 김여정이 김정은의 뭐 동생이다 뭐 요 정도까지 알고 제대로 아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김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뭐 김여정이 사실 김정일이 죽은 이후에나 공개를 많이 됐지 평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김여정이가 누군지. 저는 하도 이제 아버지가 간부여가지고 이제 간부들이 집에 앉아서 술자석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었는데 김정일이 이제 김여정을 애칭적으로 이제 부른 이제 호칭이 있는데 이제 공주라고. 맞아. 네, 공주라고 너무 많이 불렀다고. 그래서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았구나.
자, 북한의 김여정, 그녀는 누구인지. 김여정 연구원님, 북한의 김여정 누굽니까? 북한의 김여정은요, 북한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백두혈통의 이남일 여정 막내로 태어나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요.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다닌 후 결혼을 했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의 메신저로 역할을 했던 김여정이 왜 독설을 퍼부으며 변심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철현 대표님. 예. 김여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에는 이제 김정은의 비서 역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비서 역할을 해오다가 2017년도에 이제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의 행사 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부각이 된 게 청종치국이라고 하는 인민군대 당 조직. 여기서 김정은 단독 행사는 군대가 다이렉트를 합니다, 이게. 예. 근데 김여정이가 왜 나한테 보고 안 하고 너희가 하냐. 우리 원래 갈래였다. 여기서 말싸움 하다가 결국 군대가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이가 딱 전화가 와가지고 그 청종치국 이제 간부한테 내 지시인데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그 순간부터 모든 간부들이 아, 김여정의 파워가 김정은 다음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는 북한의 모든 주요 그 간부들 인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숨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총명하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옆에 있으면은 자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심리 안전 담당 비서 정도도 또 되는 것 같고요. 가장 믿을 만한. 네. 김여정 연구원이 연구해서 더 궁금한 김여정인데 네. 김여정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다면 이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뭘까요? 김여정은 네모이다. 김민용 씨, 김여정은 이거다. 6월 달에 아주 개심한 일도 있었고 세게 하겠습니다. 김여정은 이상하다. 김혜진 씨. 아까 뭐 평양 공주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김여정은 도끼녀다. 그건 뭐예요, 도끼녀는? 우리 한참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었어요. 쟤도 나 찍었고. 전한다 나 좋아해 이러니 공주병 같은. 정말 세. 아라 씨. 아닌데. 저 공주병 아니에요. 양상국 씨.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김여정을 보면서 약간 그냥 느꼈던 거는. 피로 누적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누적? 항상 다크서클이 여기 눈 밑에 항상 내려와 있더라고. 그렇다면 김여정 연구원이 본 김여정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아수라 백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라 백작이 반은 이제 여자고 반은 남자인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김여정의 행동들을 보면은 아수라 백작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요즘은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시간의 차이보다는 상황에 따른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면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력이 매우 빠른 편이고요. 또 민첩하게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퍼포먼스가 과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몰입도 잘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냥 충실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남자들하고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다르고 제 만약 오늘 옆에 여자가 있었으면 저는 엄청 웃겼겠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메타 타는 거니? 메타니까 메타야. 근데 이게 그 어떤 행동을 보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그림자 수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밀착 보좌를 할 때의 모습은 정말 공손하고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당과북한 무역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꺼내시었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할 때 모습을 보면 시선 자체가 원래
이렇게 보지 않고 아 완전히 아래를 보고 있고요. 이 목 자체를 이렇게 숨기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학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 이곳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의 상황이거나 혹은 내가 윗사람을 존경하거나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장 앞에서 직원이 이렇게 고개를 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는 나는 2인자이고 당신을 지금 존경하고 순종하고 밀착 보좌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들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 웃은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김여정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 정말 완전히 몰입해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소가 어떻게 보면은 김여정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표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좀 웃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웃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흔히 폐남 미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폐남 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남 미소의 이제 기원은 폐남 승무원들이 많이 짓는 미소라고 해서 이 미소에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뒷셈 미소라고 하는 진짜 미소를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눈가에 주름이 질 정도로 눈둘레 등과 함께 눈도 같이 웃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소를 미루어 봤을 때 아,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상황 판단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몰입해서 정말 그 역할을 해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2인자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에 김여정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되게 골치 아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두 남매가 스위스로 유학 생활도 같이 했잖아요. 실제 사이도 남매 그 오누이 사이가 실제로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째 김정철이 지금 권력 야욕도 없이 우리가 알려지기는 기타에 빠져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맏오빠는 오타쿠인 거예요. 이거 기타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둘째 오빠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김정일의 그 가계를 보게 되면 김정일한테는 크게 봐서 첫째 김정남이고 설송이를 비롯해서 딸 둘이 있고 그리고 고용이 밑에 세 명이 있고 삼남 삼녀 중 제일 막내가 김여정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삼형제가 스위스로 갔을까? 특별히 뭐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때는 김정남이가 후계자였습니다. 1번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의 형제가 학교 갈 나이 되니까 학교 가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 초비 자식들이 왔다고 하니까 김정은은 소문이 날까 봐 스위스로 몰래 빼돌려가지고 치운 겁니다. 왜요? 그러면 스위스에 간 그 형제들은 그때까지는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가지고 전혀 후계자가 될 꿈 같은 거는 아주 멀어졌고 그리고 왕조의 특성상 김정남이가 대통령이 됐다. 북한이 뭐 파워를 장악했다 할 때 이 삼남녀는 어쩌면 스위스에서 그냥 묵으면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저 남매는 북한 사람들한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뭐 김정일이가 특별히 이뻐했으면 뭐 스위스까지 보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득 어느 날 보니까 김정남이 없어지고 물론 고용희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설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김정은이 되니까 전혀 예상 밖에 김여정이가 갑자기 오빠를 따라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지 애초부터 공주로서 또 후계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저 남매의 어린 시절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한테서 들어봤는데 저 김정은이나 그 김여정은 어렸을 땐 착했대요. 네. 크면서 변하는 건가? 예, 이렇게 2인자의 김여정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TV를 통해서 많이 좀 봐왔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책임자의 모습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보시죠. 김여정은 단정한 반묶음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검은색 반투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공항 환담장에 먼저 도착한 김영남 위원장은 김여정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에게 먼저 앉으라고 권했고 김여정이 웃으며 사양하자 그때서야 자리에 앉습니다. 명목상 북한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위원장보다
김여정이 실세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대 제1부부장들인 김여정 동지. 김여정이 리더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표정이 없거나요. 특히 앉아있을 때 무표정의 모습들이 자주 목격이 되었고 또 이제 살짝 턱을 이렇게 치켜드는 이런 모습들이 주로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김여정은 2인자로서의 역할과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일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턱을 이렇게 드는 것도 뭔가 이게 의도하는 게 있는 겁니까? 턱을 이렇게 치켜드는 이런 모습들은 T호르몬이라고 해서 일명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주로 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턱이 올라간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되게 높고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되게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이 싸울 때 보통 이렇게 목을 들고 쳐봐, 쳐봐 이렇게 목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목을 보여주거든요. 쳐봐, 쳐봐. 근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내가 아주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부위들을 다 드러내고도 너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쳐봐, 쳐봐. 나 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턱 맞고 기절하는. 군대에서는 헌병과 조교가 그렇게 해요. 아. 모자를 여기까지 쓰고. 그런데 내려다보고. 그래서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도 실세이기도 하고 2인자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성향 자체가 되게 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의도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턱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봤던 저 영상들만 분석해 봐도 그 최근에 좀 돌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은 저스트 그러니까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배드컵의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막말을 막 하고 막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배드컵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국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여정이 배드컵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여정이 몰아세운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달라면서 마치 극적으로 어떤 협상을 타결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치밀한 계획 아래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을 맡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연일 독한 말폭탄을 내뱉은 김여정인데 여기서 김여정의 말말말을 우리 양상국 씨와 유현주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의 말말말을 전해드릴 이만감 뉴스. 앵커를 맡은 썩어지게 고운 여성 유현주. 유현주 동무보다 더 곱디 고운 양상국 동무입니다. 자신의 말을 말폭탄이라고 칭한 김여정 제1부부장. 과연 어떤 말을 했기에 스스로 폭탄이라고 했을까요? 지난 6월 4일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전단에 분노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카페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 하는 그 바보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면서 몹쓸 짓만 하니 이게 그 주인들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거짓말을 쏟아낸 김여정 부부장은 이어 6월 13일에도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을 자주 던지네. 말기가 묻은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온 듯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6.15 담화를 맹비난하는 최후의 말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철면 피한 감언인선을 듣자니 역스럽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 피를 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다. 어머.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에
뭐지? 뭐야? 뭐지? 뭐야? 아직 까레는 아직? 마지막에 남조선 당국자부터 하면 되죠. 네. 최고로 오바.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상 이만감 뉴스 기똥차게 고운 여성 유현주. 유현주 동무보다 아름다운 양상국 동무였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너무 멋지다. 아니 이렇게 이슈가 됐던 뭐 똥개 쓰레기 뭐 이런 독한 말에도 김여정의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런 글자나 표현에서도 성향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북한의 어떤 오전화 말투 자체가 좀 강한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생전 평소에 욕을 안 하던 사람들은 욕을 해야지 해도 되게 어색해요. 아, 바보야 뭐 이런 식일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주 씨가 예, 김여정의 막말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시면 예,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안 했는데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들려 어떻게 들리 막 들리잖아요. 네. 저도 김여정의 성향 자체가 워낙 강하고 2인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모시는 역할을 하다가 자신의 어떤 성향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단어들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우리 서울 불바다 이거는 참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자님 저는. 불바다라는 게 사실 네, 한국 사람들은 충격일지 모르겠는데 맞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 불바다란 말을 워낙 많이 듣고요. 워싱턴을 불바다. 막. 뭐 네. 우리 혁명 그. 빨치산들이 불바다를 헤쳤다. 낙동강에서 불바다를 헤쳤다. 불바다를 헤쳐가는 정신이 어찌가 해서 맨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에서 나오는 선전 문구를 봤을 때 북한은 우리는 뭐 뉴스, 보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북한은 문인 전사들이 혁명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글을 쓸 때는 이건 적과의 투쟁이고 편대로 적의 심장을 찌르는 정신으로 아주 강렬하고 날카롭게 써야 된다. 이렇게 훈련 받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 우리도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세게 안 하고 그냥 예. 어, 니네 좀 거지 같아.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어? 여기 강할수록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애국심이 강하고 충성심이 맞아, 맞아. 높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니까 문제 해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말로도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가지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불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한국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불바다라는 표현을 쓴 게 언제가 처음이에요? 이게 1994년에 1차 북핵위기 때 북핵 문제 협상이 아니라 남북관계 실무회담을 하는데 북한 측 대표 박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서울이 여기 지금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여차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송 선생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북한이 이제 NPT 탈퇴하고 이제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카터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가서 중재를 해서 김일성 만나서 극적으로 중재가 됐는데 그래서 뭐 김일성은 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를 카터가 가져왔죠. 맞아요. 그런데 김일성은 그때까지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하여튼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불바다 발언이 너무 쇼킹하니까 이거 뭐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라면 같은 거 막 사재기하고 그 사재기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1994년.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김영철, 지금 당 부위원장 하는 김영철이 또 불바다 얘기를 또 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불바다 하면은 이 서울이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야포나 아니면 핵무기는 물론이고 미사일 다 사정권이기 때문에 자식이들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우리를 압박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얻어낼 걸 얻을 때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가 서울 불바다론입니다. 요것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김여정이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관계된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아, 제가 칼럼도 한번 썼는데
김여정은 2000년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특설반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설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 특별히 편성된 학교인데 법률대학 특설반을 다녔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특설반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명확하지 어쨌든 않군요. 어떤 그 학부 과정을 다닌 게 아니고 그냥 특별히 교육받은 2년 속성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목격한 사람에 의하면 그 엘리베이터 탁 탈 때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그 운전공이 있습니다. 예, 유효청사에. 그러면 운전공이 그 젊은 여성이 운전을 하는데 그 교수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교수들이 머리 허연 교수들이 딱 탔는데 운전공이 잠시만 내려서 다른 거 바꿔 타겠습니다 하면 교수들이 군말 없이 쭈루루 내립니다. 그러면 약 20여 명의 이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성들이 우르르 쓰러와 가지고 딱 타고 쫙 올라가는 거죠. 그중에 한 명이 김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그냥 학교를 다니게 되면 튀니까 나이대가 비슷한 20명의 여성들을 감싸가지고 같이 교육받게 했는데 현재 이들이 김여정을 보자 하는 그런 그룹이 됐을 것이고 그 2009년 11년 사이에 평양 장철구 상업대학에 동시에 그 경제학부에 20명의 여성들이 동시에 똑같이 입학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지금 저렇게 막 혼자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뒤에는 김여정을 보좌하는 같이 큰 40여 명의 충신 그룹이 젊은 여성 그룹이 있다. 서포터들이 와우. 있다. 이렇게 북한은 치밀하게 키우고 있다. 아니 금혁 씨는 같은 학번일 것 같은데? 네, 공구학번 저랑 같은 학번. 들어본 적 없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김여정일진 모르겠는데 특설반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외국어문학번 특설반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김여정은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 씨 일가 중에 약간 그 곁다리 몇 명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희랑 얘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만 끝나면 벤츠, 선팅대 벤츠를 타고 항상 어디랑 갔기 때문에 깊은 친밀도는 없었는데 아마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김정은도 와서 이제 4년 과정을 다 졸업한 게 아니라 특설방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건 특설방은. 아니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김여정 씨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아, 이게 하긴 한 거예요? 아, 지금은 뭐 결혼했다고 뭐 소문들이 도는데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8년 왔을 때 임신했다 해가지고 사진을 놓고 우리가 판독을 한 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임신했냐고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실례 아닙니까? 그 배 나왔는데 그 뭐 고기를 그럼. 너무 먹어서 배 나왔는지 그건 아니지, 그건. 임신했는지 그게 뭐 물어는 못 보는 거고 그럼.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 김일성대 특설반에 다녔다니까 김일성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수소문을 해봤는데 법률대학을 다녔는데 법률대학에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했다 얼굴이 좀 칼칼하게 좀 날카롭게 생긴 제대군인 청년이었다라는 얘기가 법학대학 같은 시기에 돌긴 했답니다. 법률대학에서.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의 김여정이 남편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모르는 거죠.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 김여정은 한국의 그 TV도 열심히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궁금해 하니까 아마 몇 달 내로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몇 달 내로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영상 편지 쓰신 거예요, 김여정한테? 예 예. 이만갑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아무래도 잘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한번 잘생긴 얼굴 좀 궁금해하니까 보고 싶은데 그 우리보다 풍문으로 드러쇼에 나오게 되네. 아니 오빠는 자기 부인을 딱 데리고 나오는데 김여정은 왜 못하는데 한번 데리고 나오면 좋죠. 혹시 김여정과 그럼 같은 길을 걸었던 과거에 그 사람들도 있나요? 아, 그 김정일에게도 여동생이 있었죠. 김정일에게는 김경희 어머니도 같고. 근데 김경희하고 김여정의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다. 김정은 자체가 30대 초반에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여동생이니까 더 어릴 수밖에 없지만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당에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그 외부에 표출이 되는데 김경희 경우는 오빠가 이제 74년에 후계자가 되고 나서 국제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공업 부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지만 거의 일반인들에게 나온 일이 없고 그냥 숨어서 오빠를 그냥 지원하고 또 90년대에는 심하조 사건이라고 굉장한 숙청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공업 부장으로 직접 민생을 살펴보러 나가서 이게 그 당 간부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찾아내서 오빠한테 알려줘서 숙청하는 걸 몰래 도와주고 그렇게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겨우 나타나고 했지 원래 안 그랬었어요? 예? 원래 막 유명하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거 전혀 아니죠. 이게 서로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는 대학도 북한에서 다녔고 김일성 종합대학 다녔죠. 그리고 후계자로 지명돼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기까지 20년 동안 후계자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창들도 있고 30년 동안 자기 신복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동창도 없고 국내에. 그렇죠? 그리고 후계자 기간은 딱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는 갑자기 권력을 잡았어요. 믿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거죠. 자, 김여정을 분석하는 우리 김여정 씨가 분석하는 김여정. 앞으로 미래의 김여정은 어떻습니까? 김여정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뒤에 원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빼꼼 보다가 맞죠, 첫 등장이 아주 재미있게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책임자로서 지휘를 하는 모습들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제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순천인 비료공장의 그 영상을 보는데 김정은 위원장 옆에 김여정이 앉아 있길래 벌써 오른팔까지 온 건가? 라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카메라의 어떤 각도 때문에 사실 그 옆에 앉은 건데 제가 착각을 한 장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 착각한 그 장면이 앞으로 미래의 김여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더 빨리. 그래서 지금은 사실 비록 실질적인 2인자지만 이제 앞으로 공식적인 오른팔로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김여정을 분석해 주신 우리 김여정 행동분석연구원이 고맙습니다. 이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김여정이 거의 뭐 2인자 자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걸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이 북한의 2인자 자리라는 게 그 뭐 지도자가 마음대로 뭐 갑자기 훅 바뀌고 장성태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장성택을 제거하고 더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동에 열정적인 타격을 안기었다. 김정은이 유고상태 들어가고 김여정도 집권하기가 어렵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백두혈통 두 사람 그리고 빨치산 혈통 한 명 요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백두혈통부터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둘째 부인 김성의 아들인 김평일이 있습니다. 네. 이 김평일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김정일이 자기가 정실의 아들이지만 자기 이복 동생인 김평일을 부러워했고 항상 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김정일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김평일의 어머니 김성애가 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성애와 김평일이 힘을 합쳐서 김정일에 대항하는 권력 투쟁이 있었죠. 그러다가 1973년에 김성애의 또 남동생이 평양시당 제1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패에 연루돼가지고 다 같이 권력을 잃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74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평일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따라서 그때부터 김정일이 주도해서 김평일을 외교관으로 보내고 어디 뭐 폴란드 그렇죠 뭐 유고슬라비아부터 무관으로 갔다가 헝가리 대사 88년에 시작해서
93년 초에 이제 김정은이 불렀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부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칫하다가 김평일이 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망명을 방지해야 되니까 자기 휘하에서 감시하면서 평양에서 아마 지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김정은의 형이 있습니다. 김정철. 근데 이제 김정일이 보기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비록 동생이지만 김정은에게 후계를 준 거고요. 만약에 이런 백두혈통들이 못할 경우에는 최룡해가 당정군에 여러 보직을 했기 때문에 연립정권 여러 명이 권력을 나눠 갖는 상황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최룡해라는 인물은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최룡해가 북한 2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룡해는 빨치산 혈통인데 빨치산 혈통이라는 게 사실 북한에서는 일제시대에 그 질곡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조국을 해방시켰다. 이게 이제 김일성도 그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웅으로 치고 수령으로 이제 모신 건데 김일성하고 같이 빨치산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최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민무력부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날의 그 맹세를 지켜 최현 동지는 준엄한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김일성이 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권총을 들고 단상에 올라가서 김일성 수상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악역을 했구나. 그래서 충성심에 있어서는 정말 남다른 게 이미 선대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아들 최룡해가 그 후광으로 당정군을 다 두루두루 행정도 해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외교관 접수하고 그런 것도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하고 했기 때문에 최룡해가 국가의 리더가 됐다고 그래서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다. 단 백두혈통에 누군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더 유리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다 유고 상태일 경우에는 최룡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룡해가 정말 북한 권력의 핵심인 이유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차남인 김평일과 김정일 간의 이 권력 후계자를 약간 조울질할 때 총대를 메고 김정일을 추천한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최룡해가 나는 우리 형제라고 김정일이 밝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룡해가 그 약간 좀 청년동맹 위원장 하면서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부하들은 다 총살시켰는데 최룡해만큼은 이제 형용화를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황해도 도지사로 이제 불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올 때 마주 나가게 했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그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데 네가 군을 좀 맡아가지고 아들 도와줘라. 그래서 맡은 게 이제 임민군 청동지구장. 권력이 2인자죠, 사실은. 저는 그 최룡해 역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실질적 권력과 형식상 권력으로 나눠집니다. 최룡해가 현재 2인자는 많지만은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의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북한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후지산 술기고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최룡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최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조연이죠, 조연. 응? 북한에서 실질적인 2인자가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세 가지가 있나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뭐냐? 인사권, 군권, 그리고 비밀경찰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룡해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껍데기 뿐이군요. 사실상 권력 서열에서 10이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김씨 패밀리가 다 없어졌다 해도 최룡해는 올라서지 못합니다. 왜? 군권 가진 놈이 더 파워가 있고 인사권 가진 놈이 더 파워가 있지 그리고 비밀경찰 진 사람이 최룡해 따위는 얼마든지 제거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최룡해는 명목상의 바지 사장으로서의 무슨 직함은 가득 가져서 인자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최룡해 같은 경우는 그냥 백두 혈통을 보여주는 조연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럼 우리 주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 2인자는 누굽니까? 예, 일단 뭐 북한이라는 것은 패밀리 기업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으면 두 번째로 혈육밖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여정한테 가고 김여정이 죽었다 그러면 김정철한테 가고 김정철이 죽었다 그러면 김정은의 아들이 2009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8년만 잘하면 또 내세울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패밀리는 신계라고 보면 비유해서 말하면 그다음에 인간계 권력 서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계 권력 서열이 누구냐? 우리가 볼 수 있던 뭐 최룡해니 혹은 뭐 지금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작년 12월까지 인간계 권력 서열 1위를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김평해라는 사람입니다. 김평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실질적 권력, 인사권을 틀어진 조직이 조직지도부라고 알고 있는데 리방근 조직지도부장도 김평해가 다 임명하고 평양책임비서 다 임명하고 해서 10년 동안 자기 신복들로 라인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 인사를. 이 사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이고 이런 걸 다 조정하면서 10년 했기 때문에 실질적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봤자 인간계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김평해를 쳐버리고 그리고 리만건, 박태덕 해가지고 평양시등 문경덕 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사실. 딱 쓸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면 그 다음엔 누가 실질적 파워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김재룡 총리가 지금은 김여정한테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예전에 김평해가 평북 도당 책임비서일 때 김재룡이 조직비서를 하다가 알력이 생겨가서 강원도로 쫓겨갔어요. 10년 전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 총리로 올라와서 이쪽 팔을 밀어내는데 김여정이가 이걸 좀 힘을 빌려가지고 쓸어버리고. 사극이다, 사극. 그럼 김재룡 또 한 10년 뒤에 또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물갈이를 하는 거죠. 어떤 특정 파워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신계의 힘입니다. 예. 북한에서 간부하는 건 뭐가 지내내고 해야 돼? 정리 말끔하게 해주셨네요. 자, 오늘 뭐 전문가 스님들 모시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남북관계는 또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다니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평양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입니다.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북한은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판단하고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과 6월에 특히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바이든이 앞서게 된 겁니다. 이건 북한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스톱했던 것도 아 이건 뭐지? 우리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전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열리지만은 10월 정도면 대체로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에서 한국은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활용도가 달라지겠죠. 쉽게 말하면 두드려가지고 미국에서 신경을 쓸지 아니면 얼싸 걸어앉는 게 미국을 끌어오는데 더 효과적일지를 지금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9월까지는 큰 도발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홍현익 박사님. 우리 정부가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미국 대선인 11월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은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회복하고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간 평화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도했다가 성과를 못 내면 오히려 더 낭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계산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난관이 많기 때문에 매우 점치기가 어렵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맞아, 곳이야, 맞아요. 이게.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북한 소식을 또 이렇게 전해주신 주성아 기자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이만갑 챙겨주신 네. 홍익 박사님, 강철환 선생님, 전문가들 감사합니다. 일요일 밤 11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 우리 이만갑 식구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네. 기대된다. 오, 장나라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고요. 어머! 어머, 나는! 연예인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누구야? 어준아. 채널 A.